친구를 조심하셔야 되겠어? 본인은 친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 주위에 본인 애치에 도움 줄 사람이 별로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친구가 없는데, 지금 주변에. 이게 쉽게 얘기면 친구보다도 아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는 거는 주위에 아는 분, 아는 형, 뭐, 친구, 뭐, 이렇게 남자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제가 주변에 그냥 좀 많이 안 친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좀 그냥 적당히 거리를 항상 두고 다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만의 세계가 따로 있어. 그죠? 고지식하단 말이야, 굉장히.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나는 고집 좀 있죠. 네. 무슨 뜻? 네? 무슨 뜻이냐고요? 약간 고집이 있다고요. 아니, 나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 나이요? 제가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양띠요. 서른 양띠요? 마흔 양띠요? 서른이요. 서른 양띠요? 네. 31살? 네. 생일은요? 제가 빠른 이라서 1월 6일. 1월 6일? 네. 성이 뭐죠? 이씨요. 이렇게 한숨만 나오지? 뭐 이동하려고 움직임이 있어요? 많이 움직였어요, 네. 응. 좀 하는 곳에 정착을 많이 못했어요. 못하네. 네, 20살 때부터 이제 좀 약간 좀 이동 많이 했어요. 지금 정착하셨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1년 정도? 1년 또 2개월? 이동수가 있는데. 아니, 그다지 아직 이동하려는 건 없고요. 네. 왜냐면 이사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직 있으려고. 근데 회사 이동 있어요? 아, 회사 이동했어요. 오늘 이제 새로 들어가가지고 또. 네. 이동하셨죠? 회사 이동 좀 자주 해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이랑 많이 붙여가지고. 본인이 한 곳에 못 있어요. 빨리 실증을 느끼는 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힌다고.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계속 시비가 걸려오면 좀 약간 저는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순둥순둥하게 내내 하다가 욕하는 성질이 많아. 내내 하다가 아못 참아서 이제 네한 네다섯 번 내내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박차고 나오지. 네 성질 한팍 내고 돈 복은 있는데 참돈뭐 없어요. 다 새나가. 돈 복은 있어요, 본인이. 근데 다 새나간다고. 다 새나가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돈을 어쨌든 놓칠 때가 많아. 본인은 저건 사람 조심하셔야 돼, 본인. 네. 사람 조심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이제 고지식한데 너무 좀 그거를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갈 때는 넘어가셔야 돼. 네. 올해는 본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올해도 안 좋아요. 네, 올해까지 안 좋습니다. 분명 안 좋던데. 근데 본인 성격도 탈 있어. 본인 성격도 있어. 본인 성격이 너무 고지식하고 남들을 이렇게 나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는 본인이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고 그래. 이게 오반기야. 응? 오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반기를 하면서 갔는데 상대방이 보기는 이게 오반기 아닌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그래서 태클을 걸어 자꾸. 오반기인데 오반기가 맞는데 상대방이 아니라 하니까 이 오반기야 이렇게 그치,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 본인 부딪히는 게 자꾸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게 본인의 시비 거는 게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거거든. 나는 내가 맞아. 근데 상대방 그게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그거를 아 그러냐고 유도리를 한 번쯤은 밑벌을 치다가 또 태클을 걸면 그걸 못 참아 본인이. 몇번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은 걸로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자꾸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네 이씨 집안에 젊어서 돌아가신 분 있어요. 네. 있죠?
나와서 게스트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러네. 저요? 제한테 따라다닌다고요? 본인네는 조성바람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좀... 아, 이게 조성바람인지 아니면 체금인지 몇 년 안 된 그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바람 재우셔야 돼요. 제 입에서는 바람 재우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네. 아, 우리 아버지 그런 걸 또 안 하시니까. 아버지는 안 하니까 본인이 해야지. 아휴,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아버지는 주었다 깨라도 안 해. 아버지는 본인보다 더 고지식한 분이야. 맞아요. 응? 심각해요. 심각한 분이야. 아니,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땐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내 쪽으로. 그게 문제가 아닌데, 보면 알겠는데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꿈에서도 시달리고, 현실이 힘드니까 이렇게 막 내 여유가 있으면 하겠죠. 여유가 있으면 약간 좀 이것보다 좀 더 나아지겠다 싶으면 하는데 아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면 나아진다 이게 안 되니까. 다 세나가. 네, 이게 안 돼. 자기는 본인은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 다 나가.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땐 여자친구도 없을 것 같아. 안 만들어요. 그냥 귀찮아서. 귀찮고 돈 나가는 게 많아. 네, 돈 나가서. 네. 만들어 더 나갈까 봐. 잘 안 만들어.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귀찮어? 동감입니다. 내가 본인 얘기하는 거 봐, 지금. 동갑이다라는 게 아니라. 맑게 몰아야 되는구나? 아, 네, 제 말이에요. 네. 본인, 내가 상대방이 본인 내 몸을 대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세상 살기도 귀찮아. 응? 어떻게 하면 그냥 어쨌든 밥 먹고도 귀찮고, 그냥 누워서 잠에서 안 깨우려고 싶을 때가 많아. 그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젊은 청춘이 붙어서 그러잖아, 본인의 치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서 온 거잖아. 네. 그지? 그냥 뭐 안 풀리니까 뭐 되는 일도 안 풀리는 게 아니야. 그 조상 때문에 막혀서 그런 거야. 그 청춘에 죽은 사람이 옛날에 죽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둘이잖아. 요래 최근에 죽은 사람 누구야? 고모라고 해야 되나? 고모 아니면 고모 아니면 이 삼촌이라 해나. 왜냐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삼촌이 언제 죽었어요? 한 3년 전에 집에서 자살하셨어요. 우울증이 와서. 맞아. 그 삼촌 죽고 나서 본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살기가 싫거든. 우울하거든. 그래라. 약간 그분도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거든. 막 돌아가시기 막 몇 달 전에도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둥빌리락하고 그랬거든요. 막 사람이 막 다혈지 갑자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랬죠, 그거는. 근데 아빠도 좀 놀래고 아빠도 더 놀랬죠. 왜냐면 막내 고모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삼촌이 놀랬죠, 고모라고. 저희는 항상 어릴 때부터 고모라 했으니까 고모라 불렀는데. 네. 그분 죽고 나서 아마 본인이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분을 풀으셔야 돼. 본인은 그분이 자꾸 실려서 우울하거든. 사는 낙이 없거든. 왜 저죠? 근데 내 동생도 있고 아빠도 있고 고모들도 다 있는데. 본인이 끼가 있으니까. 남자친구는 네? 끼가 있거든. 모르겠네. 그래서 살맛이 안 나서 온 거잖아. 내가 왜 이러냐고. 그지? 그냥 좀 이게 욕구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없어. 아니, 생겨도 금방 딱 줄어들어. 네, 줄어들고. 그 삼촌 때문에 그래요. 그 삼촌이 본인의 집 따라다니잖아. 그리고 본인 우울해. 어? 사는 게 재미가 없단 말이야. 다 귀찮아. 여자도 귀찮고. 어? 내가 옆에서 누가 옆에서 알짱거리는 것도 귀찮아.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그냥 자고만 싶어. 그 망자가 그랬단 말이야. 응? 그 망자가. 가기 전에. 그 망자가
다 귀찮아. 주위 사람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어? 이걸로 어? 우울해갖고 상처를 받았어 그 망자가. 응? 이 또라이 짓 하니까 식구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 식구들한테 또 또라이 짓 하니까 결국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왜? 여자한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그 삼촌이. 응? 그래서 술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살했어. 그 망자가 오빠한테 붙었다고. 그래서 오빠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지금. 이게 망자가 오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얼굴이 지금 두 얼굴이 보여요. 본인하고 그 망자 얼굴. 그 본인하고 비슷해. 그리고 또 성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응? 그죠? 인정하죠 그거는? 고마워. 좀 더 곱상한데. 그 망자가 붙어서 본인의 집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은 아는 짓을 본인이 엉뚱한 짓 할 때가 있거든. 오, 요즘 따라 강아지 영상 좀 많이 봐요. 원래 안 봤는데 그 고모 강아지 키웠거든요. 저도 강아지 키우긴 키웠는데 이상하게 최근 따라 또 강아지 많이 영상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이 그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정성으로 이렇게 저가려면 그 망자를 조상바람을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아휴. 큰일이네. 내가 왜 이럴까? 아버지하고 가서 상의하세요. 그게 답일 겁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가자. 말도 안 나. 말 된 소리에서 말을 가지. 안 봐도 비교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살아야죠. 어, 방법 있어요. 그냥 살아. 올해까지 본인이 회사에서 부서수가 있고 관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아무리 승질나도 그냥 사람 치지 마세요. 네. 응? 본인 욱하는 승질에 사람 쳐서 구조수에 간제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셔야 돼. 정 힘드시면 나중에 전화 주시고 찾아오세요. 밥 먹 풀어드릴 테니까 본인. 아 네. 응? 정 힘드시면. 알았죠? 뭔 말 뜻인지 아시죠? 뭐 다른 그럼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제? 그냥 그 누구 삼촌. 삼촌 고모 붙어서 그래요. 고모가? 강아지도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두 분이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 몸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삼촌, 고모 둘이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고모가 삼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막내 고모인데 막내 고모가 그냥 삼촌이에요. 뒤에 전화를 하셔서 그런 거지. 네, 전화를 하셔서 그런 거지. 그 삼촌이니까 삼촌이 본인의 집 붙어서 이렇게 왕래를 해서 그렇게 본인이 힘든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조카같이 의지를 하는 거지. 아닌데 내 동생은 더 아꼈는데 나보다. 좌우간 본인 조상바람이에요. 조상바람 불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왜 힘든가 하고선 지금 온 거예요. 궁금해서. 아니 못 돼요. 그냥 못 돼요. 그냥은 못 되는 것보다도 그 삼촌을 보내셔야 돼.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 힘들다면 나중에 오시라고 방법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알았죠? 아니 또 그 잘 살기다 보니까 원기가 센 건 알겠는데. 아니, 굳이 본인 잘못하면 본인도 자살하게 생겼어. 네? 본인도 자살하게 생겼다고. 요즘 그런 말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냥 주변에 말만 많이 했는데. 막상 그런 마음은 없긴 없네. 절대 그런 맘 먹으시면 안 돼. 아, 말은 많이 했어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런 말. 말이 씨가 된단 말이야. 본인 말로 하지 마세요. 본인 말이 씨가 돼버려. 아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집도 갑자기 막 이러니까 엄마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엄마도 아프고 이제 식구들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조상바람일 거예요. 그 삼촌 때문에. 다 도대님서 흔들어대니까. 엄마가 좀 아프고 이제 병원 들어갔으니까. 아, 또 아빠가 또 그 집에 있는 막 냉장고 이런 막 좋아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새 거라고 산 지 얼마 안 돼. 본인 그 조상바람 불었고 아닌 말로 집안에 진짜 그렇게 추서와 동투나고 그래. 본인은 집에 들어가도 싫어.
어제는 안 들어가죠. 어. 집에 가기도 싫다고. 네, 맞아요. 그럴수록 어차피 본인 저가잖아요. 방어도 있지 않아요? 네. 방어도 있으면 마음 굳게 먹고 잘 저가셔가지고 사람 치지 마세요. 사람 치면 본인 구설수 타요. 아, 때리진 않아요. 네, 때리진 그 않아요. 삼촌이 우울해갖고 그거 실려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 사람 때리진 않아요. 사람 때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네, 때리면 못하는데 그냥. 올해만 잘 넘기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이 힘들다 그럼 한번 오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제가 나름대로 또 해드릴 테니까. 네. 아, 뭔가 좀 해결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뭔가 그 망자는 보내셔야 돼. 삼촌은 보내셔야지 해결책이 날 거예요. 속이 본인이 답답한 게 뻥 뚫리실 거예요. 아니면 삼촌 저기 화장했을 거 아니에요. 화장이요? 맞아요. 전 몰라요.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죠? 화장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화장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사도 안 지내주고 그런데 그 화장터 가서 옷을 한벌 태워주고 그냥 좋은데 가시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근데 모르잖아 본인이. 옷 있을걸요 집에. 아빠가 또 주웠을 거예요. 주워 왔다고요? 가방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삼촌 물건을 다 태워주시라고. 전부 다요? 아씨 또 다 태운다. 가만 아빠 뭐라 할 텐데. 근데 죽은 망자 저기 옷하고 삼촌을 왜 갖고 와? 아빠 멀쩡한 다들 왔죠. 아빠가 아주 아들내미 잡는구만. 집안을 잡는구만. 아니 그 냉장고 다둬갔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멀쩡한 가전기고 산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다둬갔다고. 죽은 망자 물건을 왜 들고 와? 그래서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몸이 아픈 건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죽고 싶잖아. 우울하고 지금. 아 그냥 뭔가 안 풀리니까요. 안 풀리니까. 그냥 어디 가도 안 되고 지금 이런 거 되는 것도 없고 주변엔 또 잘 되는 것만 보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죽은 삼촌을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일이 풀려요 본인.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나 혼자 해결하자니 능력이 안 되고 아빠 힘도 빌리자니 절대 안 될 거라 하고 이게 당연히 느낌이 오거든요. 안 될 거라는 게 느낌이 와요. 또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또 그냥 일이나 해라 하는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요 지금. 그리고 본인네 집안에는 이씨 집안은 이렇게 빌든 집안이라 이 주력이 있기 때문에 빌든 집안이라 빌고 사셔야 돼 본인도. 아니 제사도 없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배고프거든. 네? 배고프다고. 제사 안 지내세요? 본인네 조상들이 배고프다랜다고. 빌고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죽은 삼촌을 좀 풀어주셔야 돼. 본인네 조상바람이거든. 그게 답일 거예요. 알았죠? 답이 그거야 본인이. 근데 꼭 그렇게 그 전에도 근데 안 풀리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그래도 뭔가 안 됐는데 살면서 뭐 뒤에서 그냥 좀 사고 사건 사고가 좀 많았거든요. 본인이 본인 성격도 있고. 성격이 아니라 이제 그냥 사건 사고가 많았던 사고가. 네 그냥 차를 타도 그냥 멀쩡히 가는데 누가 들이받고 네 갑자기 차가 뒤집어져 풀고. 네.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이 가물이 있어요. 신기가 있다고. 우리 같은 신기가 있다고. 아, 네. 있죠? 그게 좀 본인 직감도 있고 꿈도 꾸잖아. 네. 그죠? 네. 이게 직감이 있다고. 아, 이제 약간 그냥 약간의 기회 있다고. 끼가 있다. 발만 걸치고 있다. 우리처럼 무당처럼 끼가 있다고 본인이. 네네. 그래서 이거 봐. 신바람 조상바람 신바람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있기에도 있다는 거야 저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자꾸 저 가는 거야. 난 존다고요? 네. 아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네. 그리고 청춘에 죽은 이게 삼촌이에요.
네. 이게 조상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이 풀릴 듯 하면서도 조상이 딱 맞고 있고 청춘에 죽은 사람이 딱 맞고 있어. 본인 잘 풀려야 돼. 본인은 지금 이렇게 운이 들어서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청춘이고 조상이잖아요 노란 게. 딱 지금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조상바람을 풀어야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이 삼촌을 풀어야. 천하 없어도 본인은 그 신바람, 조상바람, 신바람 다 재우셔야 돼요.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응? 많죠. 그러면. 뭐가 많아? 그런 사람이 한 두 명 더 되지 않아요? 본인네 집안도 이거 엄마가 지금 아프잖아. 네. 그죠? 엄마가 신병이거든. 아니 치면 돼. 응? 치매. 그러니까 치매건 됐든 엄마가 지금 일찍 저가신 거예요. 좀 일찍이 할 때. 약을 먹어도 진진해. 그러니까. 엄마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58년생. 그거 봐, 58년생 벌써 치매 온 게 말이 돼? 하참 나이신데 64세면? 개띠면, 그죠? 네. 근데 치매 왔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63년생이요. 63년생이요? 네. 토끼띠? 네. 아버지가 더 어리네? 네. 하나는 무당이요, 하나는 스님이요, 그러네? 네, 아빠 절 다니고. 엄마는 교회인데? 엄마는 교인인데. 엄마는 무당팔자라고. 아, 무당팔자인데 교회 다니면서 그걸 가물을 누르신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친 거라고, 본인 했지. 원래 이 신가물이들은 큰아들 했지 치든지 아니면 막내 아들 했지 치든지 해. 근데 본인이 큰아들이잖아. 본인 했지 쳤잖아, 지금. 그니까 본인이 되는 일이 없어. 일단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본인 했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삼촌도 신가물이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상바람, 신바람 분다. 이걸 바람을 재우셔야지만 본인이 풀려. 아니면 이 길을 가든가. 아니면 이걸 가든가. 나처럼 이거 제작기를 가든가. 아, 그 얘기 들었는데. 들었는데 좀 약간 사기꾼 느낌 들어서 아니거든요. 그건 좀 거짓말 같아서. 어디서? 그 창원에 있을 때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계속 구태라고 해서 내보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안 나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왔는데 나가려니까 계속 막 돈 빌려라 하고 그래가지고 아우 안 나가. 한 두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나가는데 계속 막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전 나갈게요. 억지로 막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눌러요. 부성바람이나 바람이나 재워놓고 이렇게 저거 하셔. 그게 아마 제일 저거 할 거예요. 본인 평범한 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허송한 생활 할 거야? 제가 지금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너무 허송세가 계속 보내고 있다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하고 싶은 건 있겠어?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이게 참 뭐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계속 파될 것 같고. 그 삼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항상 그랬어요. 뭔가 하고 있으면 계속 파가 나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 파가 나니까 그래서 좀 몇 번 봤는데 그때 공원도 사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해도 안 된다 기다려보셨는데 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는 바람 그 조상바람 풀으셔야 돼요. 조상바람 신바람 재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풀려. 우리나라 같은 끼가 좀 있고 그래야지만 풀려요 본인. 어쩔 수 없어요.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움을 안 주면 열심히 본인이 돈을 벌어. 벌어서 이거를 좀 푸시든지 하셔.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거 봐. 근데 뭐 풀리길 바래.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돈이 나가요. 뭐가 안 오면 나가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아니 돈을 못 벌게 아예 아파버려요. 일을 못 나가게 버려요. 아이고 은근히 그거 본인도 은근히 꼴통이야. 응? 아니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 은근히 또 저게 은근히 사후전 짓을 해.
본인이. 그게 아파요, 이상하게. 갑자기 몸살기가 오고, 갑자기 열이 나요, 이상하게. 내가 얘기했잖아. 신바람이라고. 딱 그게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병원 가라고, 병원 가서 돈 써라고 막 열이 39도인가 장염 때문에 그때 한번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진짜. 그래서 병원에 돈을 또 썼단 말이에요. 일도 못 갔으니까 병원. 조화를 자꾸 부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요. 막 돈 안 모이게 일부러 못 모으게 하려고. 그래서 좀 짜증나잖아요, 속으로. 열받아서. 일부러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병원 가는데 300만 원 다 써? 아니죠. 이제 거기서 회사를 못 가잖아요. 그럼 회사를 못 가면 일주일 정도, 이제 제가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입원하면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못 간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회사 가면 또 딴 데 찾아야 되니까. 또 그 기간 한 달을 놀잖아요. 한 놀 때 그럼 반값 내야 되죠. 또 뭘 내야 되죠. 하면 돈이 없어져요. 또 한 120만 원, 한 150 없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냥 그런 패턴이 자꾸 돌아, 이상하게 모으면. 본인의 지 도령도 따라다닌다. 도령이요? 무슨 도령이요?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유산시킨 아기가 있을 거예요. 많은데요? 거기서 아기가 도령이 따라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가물이라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아프고, 네. 뭔 일 생기고, 돈만 보면 생기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바람을, 바람을 재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됐든 누가 됐든 본인의 치 자꾸 얘기해봐야 본인은 남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신바람이니까 말 그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은 뭐 진짜 너무 힘들다. 그때 찾아오세요. 따로 내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아, 이런 것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냥. 네. 이상하게 귀신 이런 것 많이 봐요. 좀 네. 쓸데없이 봐요. 삼촌이 붙어서 그런 거니까. 네. 막말 떠서 좀 어느 정도 조금 돈이 본인이 아마 어느 정도 적인다 그러면 그때 오세요. 그럼 제가 나침없이 그 바람 재워드릴 테니까. 지금 본인은 답이 없어. 신바람, 조상바람 부는 거를 본인은 그거를 알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진짜 힘들다 할 때는 그때 오시라고.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들어도 좀만 참으시고 본인은 답이 그거야. 그 삼촌을 풀어줘야지만 본인이 안 힘들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냥 여태까지 계속.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삼촌을 풀어줘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랑 이제 본인이 지금 삼촌했지 귀신했지 시달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뭐 조금만 저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돈은 못 모으고. 그러니까 그 삼촌이 당연히 그 삼촌이 아팠거든. 아파서 우울증에 자살한 거거든. 그리고 때문에 그 망자를 보내야지 본인이 몸도 안 아프고 일도 풀려요. 아, 그럼 그전에 그냥 도령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자꾸 다 신바람이거든. 조상바람 신바람이거든. 계속 그렇게 예 나요. 그렇게 너때까지 막혔기 때문에, 조상이 막혔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자꾸 막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아, 맞아요. 해다가 힘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해다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풀어줘야지만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사셔. 돈을 벌든지. 그럼 그때 저걸 하셔. 한 번 더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